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된 기업 중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박셀바이오. 지난해 9월 22일 코스닥에 상장된 박셀바이오는 지난달 30일까지 무려 1015%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. 새해에도 뜨거운 관심 속에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박셀바이오는 올해 첫 거래일인 4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5일에도 20%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 급격한 주가 상승에 박셀바이오는 어제 하루 거래 정지와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을 받기도 했는데요. 거래를 재개한 오늘 10시 기준으로 주가가 다시 11% 이상 높이 뛰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주가 고공 행진은 박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.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현재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. 여기에 지난달 박셀바이오가 진행한 100% 무상증자도 투자 심리에 불을 붙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투자 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아직 초기 단계인 임상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만큼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